짠!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11번가 T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럼 뜯어봅시다. 요거랑 그리고 이거는 에코 패키지라고 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에코 패키지. 근데 저는 이걸 주는지 몰라가지고 따로 샀어요. 이번에는 자급제가 아니라 통신사 모델을 구매해서 그런지 여기 어머 이렇게 붙어있네요. 이름이랑 뭐 무슨 컬러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뜯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번 상자 잠시 비교해볼까요? 이게 14 프로거든요? 확실히 프로랑 프로맥스 차이가 조금 있긴 하네요. 요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핸드폰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13, 14, 15. 제가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에 골드로 이렇게 쭉 맞춰서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골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이트 티타늄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내추럴 살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요. 내추럴은 그 골드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티타늄으로. 오! 예쁜데? 일단 상태 괜찮은지 확인부터 해줄게요. 딱히 코스메틱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핸드폰이랑 요거 유심핀이랑 스티커 들어있고요. 유심핀 조금 이따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바꾼 계기는 바로 이 C2C 때문입니다. 제가 에어팟 맥스도 팔아버렸어요. 왜냐면은 저는 C타입으로 다 통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소니 걸로 이제 그래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팔고 C타입으로 싹 다 교체해서 들고 다닐 거예요. 아 맞아. 저 그래서 요 C타입 이 이어팟도 구매했어요. 짠! 이제 뜯어볼까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예전에 처음 샀을 때는 넘기는 것도 몰랐는데 저는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거 개통에 문제가 생겨서 대리점 가야 될 것 같아요. 7시 반까지라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후다닥 붙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양품 맞겠죠? 이거를 잘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이게 택배가 원래 우체국 택배가 저희 집은 10시에 오거든요? 10시에서 12시 사이? 근데 오늘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번 요걸로 이제 닦아주면 됩니다. 마음이 급해. 제가 바로 월요일날 출국을 해야 돼서 무조건 오늘 모든 걸 끝내야 되거든요? 아니 애플은 왜 맨날 금요일날 하는 걸까요? 좀 자, 이렇게 잘 끼워주고요. 내가 쓰던 거 아닌데? 여기 무슨 검정 색깔 테두리가 있네요. 내가 쓰던 건 아니긴 한데 좋아 좋아. 기포 생겼는데 이거 맨날 잘 떨어지더라고. 잘 빠지더라고요.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일단 취소를 했거든요.
대충 기포 살짝 생기긴 했지만 됐고요. 이것도 신지모루 요거 일단 끼고 나가야 되니까 끼고 나갈게요. 화이트 컬러 색깔 비교는 좀 이따가 갔다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짠! 일단 이렇게 끼워가지고 갔다 올게요. 갑자기 개통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아이폰 15 맥스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게를 한번 재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들고 왔거든요. 먼저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 케이스를 끼운 상태고요. 요거 한번 올려놔 볼게요. 260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케이스티파이는 원래 살짝 무겁긴 하잖아요. 그리고 14%가 좀 더 무겁기도 하고. 와, 이거는 확연하게 280 쪽에 가까워요. 저는 언제나 케이스를 끼고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스 무게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대략 28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가벼워졌잖아요, 전작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무게가 비슷한 느낌? 그래서 무게가 걱정이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컬러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래 골드 제품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짠! 아이폰 13 프로고요. 골드입니다. 약간 은은한 상어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아이폰 14 프로. 13 프로와 14 프로.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무게는 14 프로가 조금 더 무겁다고 느껴져요. 요 카메라 섬이 조금 더 노란빛을 띕니다. 옆모습은 요렇게.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가 없어서 그냥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약간 요런 느낌? 확실히 14% 골드가 제일 노란 것 같아요. 카메라 섬 비교해보자면은 요런 느낌? 근데 확실히 15%가 좀 가벼워진 것 같긴 해요. 이게 맥북 실버인데요. 실버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하얘요, 얘가. 요런 느낌. 자, 이제 요거랑 케이스 끼워줄게요. 요렇게 생긴 마이멜로디 고리예요. 요거를 먼저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겠어요. 여기도 마이멜로디라고 써져 있네요. 원래 제가 케이스티파이 거 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요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실 파손보험까지 다 들어놨거든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유럽 가면 될 것 같아요. 짠! 이제 유럽 여행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찍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